골키커로서 나서고 있습니다. 정인증 슈팅! 그대로 골망을 가립니다. 강심장인 것을 인증하듯이 아 정말 강하게 구석으로 잘 노렸던 땅볼 슛이었습니다. 킥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페널티킥에서도 주로 키커로 나오고 있는 선수죠. 이번 대회에서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었던 바가 있었던 정인증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키퍼는 송호대학교의 조주영, 그리고 키커는 목포고학대학교의 정규현입니다. 양팀 캡틴끼리의 맞대결. 엄청난 빅매치인데요. 정규현 갑니다. 성공합니다. 주장 간의 맞대결에서 정규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모두 첫 번째 킥에서 골키퍼가 방향을 잃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킥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첫 번째 키커들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송호대학교는 14번 조민준 선수가 준비합니다. 조민준 슛 그대로 통과합니다. 송호대학교 두 번째 키커까지 성공.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려 했습니다. 앞선 첫 번째 킥과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킥을 성공한 이후에 정말 후련한 표정을 지었던 조민준 선수. 이제 목포과학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 황규동입니다. 팀의 선제골을 도왔던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던 황규동. 조주영과의 대결입니다. 황규동 슈팅! 이번에도 속입니다. 2대2 균형을 맞추고 있는 목포고학대학교입니다. 오른쪽을 겨냥하면서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아 선수들이 승부차기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현재까지는 긴장한 구석 없이 키커들이 모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송호대학교 동점골의 주인공 이정민 선수가 3번 키커입니다. 이정민 성공시킵니다. 자 이번에 조성준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킥이 나왔습니다. 아, 송호대학교는 세 키커 모두 왼쪽 아래쪽을 모두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심리전이죠. 목포고학대학교는 심호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축한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심호영이 가고 있습니다. 슈팅! 아! 막아냈어요! 첫 번째 선방이 나옵니다. 캡틴 조성준이 막아냈습니다. 왼발로 깔아찼었는데요.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조성준이었습니다. 조주영 키퍼의 선방을 통해서 송호대학교가 16강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성준 골키퍼는 반드시 막아줘야 하는 상황. 이상호가 준비합니다. 이상호 슛! 아! 약했어요! 조성준이 막습니다. 조성준이 위기에서 팀을 구해냅니다. 아 너무 깔아쳤을까요?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왼쪽 구석을 향했는데 아 조성준 골키퍼가 네 번은 당해주지 않습니다. 목포고학대학교 심표찬이 성공을 시킨다면
다시 한번 원점을 만듭니다. 신표찬 오른발! 와 지금도 거의 막을 뻔했습니다. 조주영 키퍼를 맞고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통과했습니다. 아 그래도 부담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승부차기 성공을 해줬던 신표찬이었습니다. 아 지금 조주영 키퍼 손끝에 스쳤죠. 5번 키커 송호대학교는 김상기 조성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의 킥 모두 왼쪽이었는데요. 자, 이번엔 어디가 될지. 김상기 오른발 다시 한번 왼쪽이네요. 아 다섯 번 연속 왼쪽 구석. 아 이런 심리전은 사실 게임에서도 잘 안 하는 건데 송호대학교의 뚝심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 목포대학교 동점골의 아 선제골의 주인공 김기룡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넣는다면 경기는 이어지고 막힌다면 끝입니다. 막아냈어요. 조주영 이 길었던 경기의 주인공은 조주영이 됐습니다. 하람이 낳고 횡성이 키워낸 송호대학교의 주장 조주영이 경기를 끌어냈습니다. 4-3 승부차기 끝에 송호대학교가 16강에 올라갑니다. 5번 키커 김기룡 선수가 정말 잘 찼는데 저걸 막았던 조주영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정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친 끝에 승부차기 승부에서 송호대학교가 웃기로 했습니다. 목과대 역시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20강에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양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던 멋진 경기였습니다. 결국 조주영 선수의 승부차기 선방에 힘입어 송호대학교가 16강에서 경희대학교를 상대한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는 준비된 중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류채